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리벨롭의 김성진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벨롭의 김성진입니다. 이렇게 자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성진님에 대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저는 5학년 2학기 건축 설계 전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리벨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턴을 하고 계시죠? 네, 지금은 인턴을 하고 있어요. 이 리벨롭 채널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리벨롭을 시작한 이유가 학과 친구들끼리 유튜브를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건축 전공자분들은 좀 다들 알다시피 건축을 하게 되면은 배우는 것들이 정말 많잖아요. 아무래도 생활하는 공간을 설계를 하다 보니까 많은 지식들이 생기게 되고 그거에 대한 뭐 견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생겨서 저는 생활이 되게 재밌어졌거든요. 그거를 건축을 배우지 않은 일반인들이 좀 더 알기 쉽게 우리가 한번 전달해볼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재밌게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보면은 더 건축이 뭔가 좀 대중화가 될 수 있고 사람들이 건축이 삶에 좀 가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당신 삶의 건축을 가까이 라는 모토로 리벨롭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되게 좋은 의도인데 맞아 이게 건축이 사실 되게 멀리 있지 않거든요. 네. 저도 건축을 전공해서 지금 뭐 설계사무소를 다니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그때 배웠던 뭐 인테리어 자재들이라든지 시공 현장에서 봤었던 그런 것들이 되게 큰 도움이 돼요. 여기 디지트 사무실도 라이너로 모델링을 했거든요. 가구 이거 배치할 때. 그리고 이번에 제 친구가 또 가게를 여는데 인테리어 제가 좀 도와주고 있고. 그쵸. 뭔가 좀 일상생활하면서 되게 어렵다고 느낀 것들에 대한 진입장벽이 좀 낮아지게 된 것 같아요. 건축학과를 오게 되면서. 그래서 건축을 하면서 배운 것들을 좀 재밌게 알려주고 싶어서 시작을 했어요. 지금 현재는 4개가 운영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건축 이야기, 건축 리벨롭 건축 시리즈라고 해외 건축과 그다음 국내 건축 이렇게 두 가지로 현재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해외 건축은 해외 건축물을 좀 재밌게 소개를 해주는 영상이고요. 이런 거가 네네네 맞습니다. 건축 이야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국내 건축은 제가 이제 답사를 가서 좀 건축물의 이야기라든지 뭐 좀 브이로그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영화로 건축 여행 이거는 영화와 도시를 뭔가 좀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최대한 재밌게 풀어본 컨텐츠고요. MBTI별 집짓기는 요새 MBTI가 좀 굉장히 핫해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뭔가 좀 저희 건축에 접목을 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MBTI별의 인물들이 실제로 뭐 좀 건축주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MBTI별 이제 주택을 짓는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가장 효도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스토리 컨텐츠인데 이거는 저희 리벨롭 이런 4명이 나와서 수다 떨고 뭐 건축 얘기도 하고 뭐 그러는 영상입니다. 아 이런 거 말씀하신 거구나.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오징어 게임도 이번에 오징어 게임 한번 연관시켜. 아니 지금 저희 빨리 연락을 해가지고 저 이제 무인 카페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단톡방도 네. 있단 말이에요. 네. 무인 카페 사장님들 단톡방. 네. 뽑기를 셀프로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요. 지금 단종돼가지고 옛날 기계가 있는데 그 값이 올랐더라고요. 그래 저도 해와 막 다니는데 뭐 뽑기에 줄이 엄청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오징어 게임 영향력이 좀 크구나. 그러니까 네. 빨리 하셔야 돼요. 해야겠네요. 저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그럼 그 멤버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이거는 저희고요. 저는 이제 건축 시리즈 아까 담당을 하고 있는 저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아까 해외 건축 시리즈를 담당하고 있는 종인님이고 종인님, 예. 이분이 영화와 건축을 이제 콜라보한다는 서인님이고 이분은 이제 MBTI별 집짓기를 담당하고 있는 제인님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얼굴은 나오진 않지만 운주님이 계십니다. 아 그럼 이렇게 5명이 같이 네, 하고 있는 네, 총 5명이서 하고 있어요. 컨텐츠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올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릴레이 설계라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총 5명이죠? 5명이 이제 순서대로 설계를 하는 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이 먼저 설계를 시작을 하면은 그거를 이제 다음 사람이 이어서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좀 건물 혹은 뭐 파빌리온 이런 것들이 완성되는 거를 계획을 하고 있고 여기서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제한 시간을 저희가 뒀어요. 설계를 꼭 뭐 30분을 해야 된다 혹은 뭐 1시간을 설계해야 된다 그러면 1시간 동안 첫 사람이 설계를 하고 이제 그 다음 사람은 영문도 모른 채 그 설계를 딱 받고 거기다가 이제 이어서 하는 거죠. 영문은 알아야죠. 그래서 그거를 그 영문을
이제 나중에 토론하면서 내 의도는 이거였는데 왜 이렇게 바꿔놨냐 뭐 이런 의도 같은 걸 파악하지 않고 네네네 의도를 파악하지 않고, 않고. 네. 아. 그 설계 주제 같은 거는 이제 기획 단계 때 다 같이 토론을 하면서 하고 그렇게 해서 생각이 좀 쌓여가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 그 사전 인터뷰 때 얘기 들은 거 중에 되게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떡상할 만한 컨텐츠가 이제 오징어 게임하고 저 사실 오징어 게임 보면서 건물하고 공간 되게 많이 봤거든요. 특히 영화랑 또 건축이 연관이 많거든요. 네. 시퀀스도 있다 보니까요. 그럼요. 그럼 이제 멤버들에 대한 소개도 잘 들었고 네. 앞으로 이런 릴레이 설계에 대한 기대도 좀 하고 있겠습니다. 아, 예, 기대해 주세요. 그럼 여기 캐릭터는 뭔가요? 아, 이 캐릭터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종이님 아까 해외 건축 시리즈를 담당하고 있는 종이님이 그 꿈을 한번 꾸셨대요. 딱 자고 일어났는데 엄청 거대한 거북바위가 자기 꿈에서 등장을 했다고. 이거는 리벨롭의 성공의 징후다 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럼 우리 마스코트는 거북이로 가자. 천천히 잔잔하게 기어가는 거북이로 해가지고 거북이를 마스코트로 잡았습니다. 캐릭터 귀엽다. 그거랑 비슷한데요? 저기 네. 맞아요. 모베럭스. 아 모베럭스 맞아. 하고 좀 비슷한 느낌. 이거 그거를 모티브로 하면서 좀 그렸어요. 이 책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 유튜브 통해서 알게 됐다가 책도 출판됐다 그래서 한번 보니까 네. 너무 재밌어. 저희가 그 마스코트를 딱 할 때 인터넷에 마스코트 치면은 뭔가 막 되게 좀 이상한 거예요. 막 다 좀 촌스럽고. 한번 쳐보시겠어요? 네. 마스코트? 예. 네. 아. 이런 뭐 공익광고협의회 같은 귀여운데 왜? 아 이거 싫어요? 아니 이거 괜찮아요. 어느 분이 너무 좋은데? 네. 근데 뭔가 이런 것들이 저희 성향과 맞지 않고 이런 것들도 사실 디자인하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야 이거? 대박이다. 그래서 이거 뭔가 좀 힙하고 좀 세련된 마스코트 없나 하다가 그 모베럭스 마스코트를 보게 돼서 와 이거다 그래야죠. 이거를 뭔가 좀 우리식으로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거북이. 네, 거북이 여기 마침 거북이도. 아 이거 너무 귀엽잖아. 너무 귀여운데. 이거는 뭔가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마스코트라 하기에 좀. 그리고 저희가 저런 걸 만든 거는 앞으로 생산될 굿즈라든지 그런 것들을 뭔가 좀 접목을 시킬 수도 있고 뭔가 좀 저희 영상에도 같이 어울리면서 하게 될 수 있어요. 굿즈를 좀 만드신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 네, 디자인은 했는데 아직 시중에 나오진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 뭔가 좀 생각들을 뭐 전할 수 있는 그런 굿즈들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제일 접근하기 쉬운 후드티로 한번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Better Space, Better Life라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슬로건이고 BSBL이요? 네, 알트 두 개를 한번 만들어봤었어요. 아. 네, 그래서 네, 이런 뭔가 Better Space, Better Life라는 거를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게 좀 뭔가 삶에 접목되면은 되게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뭐 이런 슬로건을 좀 많이 알리는 것도 앞으로 계획에도 좀 방향이 있습니다. 아니 리빌롭이 리빙 플러스 디벨롭이죠? 라이프 플러스 디벨롭? 네, 라이프 플러스 디벨롭. 이게 직접 촬영하면서 네. 만드셨다고요? 네, 제가 출발하고 그 건축 답사지까지 가는 과정이랑 가면서 좀 이야기도 같이 하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편집은 그분이 하신 거예요? 편집은 이건 제가 합니다. 프리미어로 다 하신 거예요? 네, 제가 영상 촬영을 하고 편집까지 해서 노래도 뭐 직접 고르고 하느라 좀 영상 하나 나온 데까지 좀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긴 한데 2주는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저희 모두가 거의 영상 하나 제작하는데 2주 텀 정도 두고 있어요. 그리고 다들 이제 졸업하고 하면 더 바쁠 거니까 네. 앞으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찍으려면은 배터리가 뭐 남아나지 않더라고요. 저는 아이폰으로 영상을 다 촬영을 해가지고 이때는 제가 마이크를 못 들고 가서 에어팟을 끼고 했는데 음성이 너무 안 좋긴 하더라고요. 마이크가 또 유선밖에 없어서 그 핸드폰을 이제 유선에 꼽고 옷 안으로 숨겨서 마이크 꺼낸 다음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 찍을 때는 좀 브이로그 감성을 최대한 안 내고 싶은데 너무 대놓고 브이로그 있네. 아 그러니까 이거 봐. 너무 브이로그. 최대한 좀 건축 컨텐츠처럼 하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구도도 좀 일반적이지 않고 최대한 건축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구도를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외향적인 성격이시죠? 네. ENTJ. 아니,
FJ. ENFJ. FJ. 네. 아. 많이 돌아다닙니다. 아니, 되게, 그 앞에 사람 있는데, 찍고 하면, 나 민망할 것 같은데 되게 잘하시네요. 아 근데 이것도 굉장히 저는 좀 아, 뻘쭘하고, 엄청 네, 뻘쭘하시네. 이런 거 촬영하는 건 상관없는데, 그 핸드폰을 거치하고 제가 이제 대사를 칠때 사람들이 이러면서 뭐다 쳐다보거든요. 어떡해. 여기 지나가신 분들이 뭐 한두 번씩 쳐다보시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런 거 하면 삼각대 설치하고, 여기 지금 보시면 마이크까지 있는데, 저 그러네. 유선 마이크라서 선이 이렇게 쭉 늘어져가지고, 맞다. 방금 아, 보이시죠? 되게 좀 그래서, 민망했다. 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좀 저도 항상 좀 뻘쭘하게 촬영하고, 아직까지는 좀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내성이. 유튜버로서의 뭔가 좀 아, 쉽지 카메라를 막 않죠. 들고 다니는 그런 거가. 근데 막 제가 항상 좀 후회하는 것들이, 영상을 더 과감하게 못 찍으면은 집에 돌아와서 항상 후회하더라고요. 영상 소스들이 막 부족하니까, 아, 이때 좀더 대사를 더칠 걸, 이러면서, 아, 이때 건물 설명이 좀더 부족했다. 뭔가 이런 것들이 항상 존재해서, 아무리 좀 창피하더라도, 아, 지금 창피하고 말자, 이렇게 하는 중입니다. 그게 이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거예요. 그렇죠, 대단하네요. 그렇죠. 네. 혼자 불타는 사람이시구나. 최근에 왜 일하는가라는 이나모리 가조의 교세라고 창업하신 분인데, 그분이 하신 말 중에 인간이 가연성 인간이 있고 불연성 인간이 있대요. 가연성 인간은 외부에서부터 자극을 찾는 사람을 가연성 인간이라고 한대요. 불연성 인간은 워낙에 힘이 없고 의지가 없기 때문에 누가 시켜도 잘안 하는. 근데 성진 씨 같은 경우는 자연성 인간이라고 혼자 스스로 불나서 일하고 가연성 사람들한테 불을 지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약간 그런 자연성 인간인 것 같아요. 저도 오히려 이렇게 막 밖에서 일을 하고 같이 일할 때더막 말씀하신 것처럼 활활 타오르고 막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영상 근데 열심히 찍으셨다, 되게. 진짜 좀 항상 카메라 들고 어떤 게더 좋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찍었었죠. 황스택처님이라고 네. 유튜버이세요. 유튜브 황스택처님이라고 있어요. 네. 그분이랑 만나서 이제 미팅을 했었는데, 그분은 촬영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카페 가서 앉자마자 보면 옆에 카메라 세팅 돼 있어, 이미. 되게 열심히 많이 찍어야 돼요, 근데, 네, 저도 진짜. 많이 부족해요. 이게 저도 막 치밀하게 계획을 하는 편이 아니에요. 계획적인 인간이긴 한데,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막 계획을 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그런 것보다 그냥 막상 부딪혀서 임기응변처럼 하는 거를 살짝 선호를 하는데, 그래서 답사를 갈때 항상 후회해요. 좀더 준비를 많이 할걸 이러면서 영상 준비를 좀더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더 발전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요. 그러면 이제 건축을 전공하시고 이제 5학년 2학기 하고 계신 거죠? 네네. 지금 근데 인턴 하면서 이제 좀 있으면 졸업인 거네요, 그죠? 네, 이제 내년 2월에 졸업이죠. 그럼 혹시 건축 전공자로서 좋은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건축 전공을 아무래도 해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여러 분야를 배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 가거나 영화를 볼때좀 색다른 포인트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 있어요. 건축학과는 공대와 미대의 좀 사이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과제도 물론 많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배우는 것도 정말 많고, 그래서 발표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항상 매주 월목마다 PT를 해야 되고, 글도 항상 많이 써야 되고, 맞아. 그러다 보니까 발표 능력도 그렇고, 뭐글 쓰는 능력도 그렇고, 그리고 사고의 깊이도 정말 깊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점들이 좋은 것 같아요. 좀 있으면 졸업을 하시잖아요. 졸업을 앞두셨는데, 이제 건축 전공하고 있는 후배들한테 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이건 순전히 좀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는 방학 때 공부를 많이 안 했었어요,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핑계이기도 하지만, 대신 저는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굉장히 여행도 많이 가고, 제가 하고 싶은 것들도 하고, 그래서 남들보다 좀 공모전 스펙이나 그런 것들이 부족하긴 한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건축은 삶과 정말 밀접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삶을 모르다 보면은 과연 좋은 공간을 설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삶에 대한 고찰을 하기 위해서 많이 돌아다니고, 많이 놀고, 좀 생각도 정말 많이 하고, 그런 습관들을 1학년 때부터 하게 되면은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얼마 전에 했거든요. 1학년 때는 원래 좀 철없이 놀긴 하잖아요. 막 친구들이랑 술 먹고 그냥 그런 것들보다 뭔가 좀 혼자서 사색하면서 어떤 건축 답사지도 가고, 그런 시간들이 많으면은 건축 공부를 할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여행을 보통 어디로 다니세요?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못 갔지만, 저는 국내 여행을 좀 최대한 많이 가보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 분명히 국내에도 좋은 곳이 많을 텐데, 좀 저희는 은연중에 항상 해외로 맞아.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알고 싶어서 자전거 전국 일주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정말 좋은 곳들이 많더라고요. 인도 여행을 2주 동안 갔다 왔었거든요. 그때 혼자서 갔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여행이 불편할수록 되게 저에게 얻는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편한 여행이면 편한 여행일수록 뭐 캐리어 끌고 다니고 호텔 다니고 하면 물론 되게 좋은 편하고 좋겠지만 사람이 불편할수록 뭔가를 해결하려고 좀 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생각들이 더 뭔가 좀 고찰로 다가오게 되니까 아무래도 인도 여행할 때도 되게 생각을 많이 하는 기간 중에 하나였거든요. 2주 동안 인도에 왜 가셨어요? 그냥 여행 가신 거예요? 그때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아 인도를 꼭 한번 가봐야겠다 어떤 책을 읽었는데 거기 책에서 인도가 정말 매력있게 묘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보고 반드시 혼자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비행기 표만 예매하고 계획은 아무것도 안 세우고 그렇게 무작정 가서 첫날에 이제 지하철에서 자고 그리고 둘째 날 외국인 따라가서 그 사람이 머문 호텔 옆방에서 이제 같이 머물고 그러고 뭐 타지마할 보러 갈 때는 숙박업소를 갔는데 정말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카펫을 들쳤는데 바퀴벌레 두 마리 나오고 이불 들쳤는데 바퀴벌레 세 마리 나오고 그래서 여기선 도저히 못 자겠다 차라리 길바닥에서 자는 게 낫겠다 그래서 뭐 길바닥에서 자다가 핸드폰을 잃어버리기도 했고 그랬는데도 지나고 나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좀 힘들고 했지만 지나고 나니까 인도가 자꾸 생각나고 그렇게 불편한 기간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물론 몸이 되게 힘들지만 몸이 힘들수록 저는 여행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네, 점이 맞아 되게 고통스러운 경험이나 힘든 일도 겪고 지나면 다 추억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인터뷰를 마치기 앞서서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멜롭 이제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콘텐츠들을 만들 계획이고요. 지금 가장 가까운 계획으로는 릴레이 설계가 있지만 기존에 하는 콘텐츠도 지속적으로 올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리벨롭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저희가 지금 또 5학년 2학기다 보니까 그리고 또 다 뿔뿔이 지금 흩어져 있어요. 아, 다 5학년 2학기예요? 네, 다 동기예요. 아, 지금 다 힘들 때네. 네, 저는 또 인턴에서 서울로 와 있고 애들은 또 학교에 있는 애들도 있고 또 서울에 있는 애들도 있고 해가지고 학교가 어디 쪽에 있어요? 강원도 춘천에 있어요. 강원대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소통도 좀 아무래도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해서 더 으쌰으쌰해서 더 좋은 콘텐츠 양질의 콘텐츠를 구독자들에게 힘내서 제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아요. 아무리 네. 그래도 맞아 같이 있어야지. 네. 어. 만나면은 진짜 막 엄청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또 각자 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소홀해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회사를 다니면서도 이 리벨럽이 계속 지속되게 하려면은 그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야 하니까 맞아요. 이게 하루 이틀 안 보다 보면은 금세 1년, 10년 금방 네, 지나가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오늘 이렇게 해서 인터뷰 정말 감사드리고 리벨럽 링크는 제가 정보란에다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네, 당신 삶의 건축을 가까이 리벨럽 김성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